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저자 정창화입니다. 본 교재는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필된 교재입니다. 예, 첫 번째 단원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계의 개념. 자, 회계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정의. 회계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첫 번째 이 기업의 경영활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 사고 파는 거. 기업은 물건을 사고 팔죠? 예. 그러면 재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한 번에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 기준을 일정한 원리라고 그럽니다. 회계에서는 이를 회계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일정한 원리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면 그 내용물이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이 유용한 정보를 유용한 회계 정보라 그러고 이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 정보 이용자, 다른 말로 이해 관계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보고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관계자가 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겠죠. 이 유용한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게 회계의 정의라면 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바로 2번 회계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이 정보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회사가 거래를 통해서, 즉 경영 활동을 통해서, 즉 물건을 사고 파는 걸 통해서 발생된 것들이죠. 여기서 첫 번째 재무 상태는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영 성과는 그 회사의 수익, 번 돈하고 쓴 거, 이 비용을 말합니다. 현금 흐름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이고요. 자본 변동은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한 그 자본하고 관계되는 거, 그 변동사항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한 정보가 바로 이게 관계자들이 볼수 있는 정보죠. 이 정보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경영 방침을 세우고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 활동에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과세관청인 정부는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좀더 자세히 보면 이해 관계자라고 그랬는데요. 회계 정보 이용자, 이해 관계자는 다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종업원, 정부, 거래처, 고객 이렇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유용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고, 이 유용한 회계 정보가 회계의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회계의 정의를 좀더 자세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회계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유용한 회계 정보가 바로 회계의 목적이 되고, 이걸 이해 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거다. 여기서 이해 관계자는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그러고, 다음에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야가 바로 다음과 같다는 거죠. 경영자는 경영 방침과 투자 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고, 출자자 회사한테 이
회사한테 투자한 사람들이죠. 예,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위험하고 이렇게 투자 수익을 평가하는 데 쓰고, 채권자는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빌려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하는 데 쓰고, 예, 종업원은 직원들이니까 임금 협상이나 급여 지급 능력, 우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를 볼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 자료를 쓸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 정부는 국가인데, 예, 내야 될 세금,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그거 갖다가 판단한 자료 쓸 거고, 즉 과세 표준, 과세해야 될 금액 및 거기에 따른 세금. 그다음에 거래처는 이 회사한테 거래한 회사들이니까 결제대금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자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결제대금 지급이 안 되면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래를 그만둬야 되니까 그 회사의 그 거래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고객들은 이 회사하고 관계되는 고객이 있다라고 본다면 존속 가능성, 그리고 그 회사가 수익을 많이 올렸다면 이 회사가 올해 돈을 많이 벌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회계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면 그 정의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핵심 단어가 일정한 원리, 즉 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잘 정리하면 이해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유용한 회계 정보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유용한 회계 정보이고 이 정보를 볼수 있게 된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가 쉽게 말하면 회사가 물건 사고 판 것을 누구나 봐도 알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서 적어서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그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이 회계 정보죠. 유용한 정보란 말이야. 그 정보들, 이런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그 정보를 회계 정보 이용자,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 보고는 뭐 신문에 공시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다가 게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및 주주총회에 가서 주주들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보여줄 수 있겠죠. 뭐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고까지 하는 거. 즉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까지를 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된 걸다 적어가지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이를 회계라고 한다 이거예요. 뭘? 기업이 거래한 것을, 즉 경영활동한 거, 물건 사고 판 거, 거래한 것을. 자, 그러한 회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그런 회계의 종류는 두 가지. 첫 번째 재무회계, 두 번째 관리회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재무회계에는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그 내용은 거래가 발생된 것만을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거래가 발생된 거니까 물건 사고 판 것만을 기록한 거고, 따라서 모든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고, 실제 발생된 거니까, 그리고 발생된 것이므로 정확하겠죠.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합니다. 이거 정확하니까 외부로 보고해요. 보고할 때 외부로 보고하다 보니까 보고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쓰는 사람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정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이 돼야 돼요. 어떤 회계가? 재무회계가. 즉 재무회계는 회사가 실제 거래한 것, 이게 이제 과거의 내용이죠. 물건 사고 판것 이렇게 하니까 과거잖아요. 그 내용 정확해요. 믿을 만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들이 해야 되는 회계입니다. 우리가 회계라고 그러면 재무회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관리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회계예요. 그런데 1번 재무회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회계라고 그러면 재무회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보고 되는 것이니까 보는 사람들이 쉽게 할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관리회계는 재무회계 다음으로 그 뒤에 등장한 회계인데요. 처음부터 나온 회계가 아닙니다. 내부 이해 관계자만 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계획 짠 거, 예산 짠 거, 그 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할지 책임을 누가 질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가고 책임지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는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회계고요. 주관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르게 적고요. 외부로 공개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재무회계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이 회계가 왜 필요하게 됐냐면, 처음에 회계는 재무회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물건 사고 판거 적는 거. 그게 이제 회계라고 그래서 적었어요. 회계장부에다. 그리고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 있고.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이제 적었죠. 물건을 계속 사다 파니까, 사고 팔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산 물건을 또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회사 제조업이거나 또는 이제 도매 소매업 중에 하나가 되는데, 외부에서 물건을 또 사오는 일이 있을 때 공장에 다 쌓아둔 게 많은데도 중복적으로 또 사오는 겁니다. 없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생각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산 물건을 또 계속 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즉, 거래가 발생된 것만 쭉 적었더니 사업을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더라.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내년에 팔 물건, 내년에 만들어서 혹시 팔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계획 좀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 쓸 돈이 얼마인지 좀 짜놓고, 그럼 집행을 어떻게 할 거고, 책임 누가 질지 좀 만들자. 체계적으로 하자, 이거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회계가 관리회계입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짜놓고 회사를 운영해 가는 게 그러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회계가 관리회계죠.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관리회계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들은 딱 예산 짜고 시작하잖아요. 국가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거니까,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국가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공부한 거는 재무회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게 잘 돼야지 이제 관리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계라고 하면 재무회계고, 관리 회계는 회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해야 되는 회계, 재무회계를 공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라고 그러면 그 이기적인 팁 잠깐 보시면 재무회계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그 재무회계 기초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 책의 교재 이름하고 똑같죠? 예. 다음에 부기하고 회계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는 장부에 기입하다를 줄인 말입니다. 장부에 부자, 기입하다, 기장하다, 기록하다의 기자에서 부기라고 그래요. 단순하게 장부에 그 쓰는 것을 부기라고 그러고, 부기를 통해서 그 기록한 내용물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회계라고 그럽니다. 회계의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기는 장부에다 쓰는 거니까 그 기술적인 거, 단순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된 거고요. 회계는 그 기술적인 측면에다가 더 플러스 더 됐어요. 그 정보를 잘 가공, 처리해가지고 이해 관계자.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이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회계이므로 회계는 부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부기는 또 회계 일부에 그럼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회계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예, 부기가 있다. 예, 기록을 하고 기록된 거 가지고 예, 정보로 만들어서 외부로 보고하는 거 회계. 따라서 부기가 회계의 자료를 만드는 하나의 그 기술적인 측면이다 보니까요. 예, 굳이 부기하고 회계를 뭐 구분해서 쓸 필요 있느냐라고 그래가지고, 예, 최근에는 그냥 회계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습할 때는 그 부기란 단어를 계속 써가는 게더 좋습니다. 부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입니다. 단식 부기, 복식 부기. 예, 둘 중에 하나로 기록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2번 하게 됩니다. 복식 부기. 여기다 종료 표시. 다른 말로 복식 회계.
왜 그런지 읽어보면 압니다. 두개 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단식 부기에는 일정을 올려온 측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한 부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복식 부기는 일정을 올려온 측에 따라서 재화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완전한 부기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1494년 루카 파츄올리라는 이탈리아 사람의 저서에서 나온 거다. 그게 이때 이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검증 기능을 갖추었다. 복식 부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써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식 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단식이라는 거하고 복식이란 말 때문에, 단식은 이렇게 금액을 한번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말로 해서 쌀을 1,000원어치 사왔어요. 식당에서 직원들이 먹을 쌀입니다. 1,000원짜리 쌀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그냥 들으세요. 예. 그 자기가 아는 말로 써놓는 거죠. 예. 대표적인 단식 부기, 가계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식 부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안 써요. 저쌀 직원들이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복리후생비. 이게 조직적으로 쓴 거죠. 그거 일정한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계 정의에서 일정한 올리라고 나온 거 있죠? 이거 회계 기준. 다른 말로. 그 기준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걸 쓰자. 약속을 하면 좋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쌀 쓰면은 이게 직원, 식당에서 먹을 쌀인지, 기부할 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접대할 쌀인지. 그리고 금액을 쓸 때, 이게 복식이니까, 이거 쌀 1,000원 주고 사왔을 때, 이렇게 해서 1,000원만 써놓으면 현금 주고 사온 건지, 카드로 사온 건지, 보통예금 통장을 통해서 사온 건지, 계좌 이체한 건지, 예, 외상으로 사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서 그걸 써야 돼요. 현금 주고 사왔다면 현금. 이렇게 1,000원.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 번만 쓰다 보니까 금액을 혹시 0자 빼먹었다 그러면 이게 100원인지 1000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쪽은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금액을 두번 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에서 쓴다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입니다. 이두 곳이 생긴 게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두 군데다 쓰자, 금액을. 그리고 그두 군데다 쓸때그 금액은 똑같이 쓰자. 즉 복리후생비 장부에다 1,000원 쓰고 그게 현금 주고 썼다면 현금 장부에다 1,000원 써주자 이건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금액이 잘못되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를 자기 검증 기능, 자가 검증 기능 이렇게 말합니다. 훨씬 완벽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걸 택하는 거죠. 나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 회사는 복식 부기를 하는 게 예,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다, 종업원 있는데 종업원하고 나둘다 회계 모른다, 뭐 이렇게 되면 장부에다 쓰는 방법은 모르니까 아예 안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럼 단식 부기라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식 부기에는 편하잖아요. 자기가 아는 말로 그냥 적게 써놓으면 되니까 안 쓰는 것보다 나니까. 근데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믿어?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식 부기로 하는 거다. 예, 복식 부기가 좋은 이유를 이제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배울 거예요. 회계 공부하는 거는 이제 복식 회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자기 저서에 쓴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반드시 숙지하라고. 자기 사업의 전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한눈에 알아야 된다. 척하면 척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기해야 된다. 장부에다 기록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복식 부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팔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물건이 안 팔릴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은 쉬운데 실제는 어렵잖아요. 말은 쉽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그 부기에 대해서 좀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약 12세기경 송도 상인들이 만든 사계 송도 치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부법은 부기한다, 장부에다 기록한다는 건데 네 개로 기록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개, 네 개에 대해서 거기 써져 있는 내용에 이제 봉차질 이렇게 나와요. 급차질, 자산 부분을 봉차질로 하고, 부채하고 자본을 급차질.
그다음에 수익 적는 거 이익질,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적는 거 손익, 소비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네 개로 거래를 적어가면 된다. 그 기록하는 방법이 돼 있어요. 이거 뒤에서 이제 배우시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예. 치부는 이제 장부를 기록한다는 거고 이게 부계하고 같은 말이고요. 치부란 말 대신에 정부 한자도 바꿔서 이런 정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기록해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단식 부계하고 복식 부계로 이제 나눴다면 그다음에 그 내용물에 따라서 실체 이용자의 실체에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냐 아니면 비영리 회사냐에 따라서 영리 부계하고 비영리 부계를 나눕니다. 우리가 공부할 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 기업의 부계를 공부합니다. 회사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가 거래한 것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영리부기, 영리회계라고 그래요. 비영리 단체 거 기록하는 거는 이제 비영리부기라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일할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비영리 단체보다 많죠. 영리 단체가 비영리 단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리 단체들이 복식부기를 많이 하고요. 비영리 단체들이 단식부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비영리 단체가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복식 부기를 해야 됩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인 단식 부기로 계속 기록하는 거는 일단은 그 거래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서 정보 제공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그 단체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비영리 단체들은 단식 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복식 부기로 하라고 좀 권장을 더 많이 재촉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식 부기가 시대의 추세입니다. 우리 학습할 거는 이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게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거래가 발생되는 것을 기록하는 회계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무슨 회계 공부한다고요? 재무 회계. 재무회계 기초 부분 한다고 그랬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 이름. 예, 회계오리. 가장 기초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예.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되면 장부에 쓰는데 예, 복식회계, 예, 복식부기 이걸로 공부할 거고 시대의 추세다. 기업들은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적는 거는 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거래를 적을 거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다음 회계의 정의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런 공부를 위해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첫 번째 회계 단위하고 회계 기간입니다. 회계 기간을 다른 말로 회계 연도라고 그래요. 네, 첫 번째 회계 단위가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다. 그 장소가 뭡니까? 그러면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에요.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 기록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하나면 본점이고, 잘 되면 또 지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사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조업이면 공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 다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를 발생시키는 장소적 범위. 즉,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회계 단위. 쉬운 말로 다시 바꿔드릴까요? 회사.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회계에서는 이 거래를 발생시키는 회사의 기업을 회계 단위라고 그럽니다.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 회사를 회계에서는 회계 단위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 이를 시간적 범위라고 그러고 그 기간을 회계 기간,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이두개 단을 아시면 돼요. 회계 연도,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을 회계 연도라고 한다. 회계연도, 회계기간은요,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 즉 시간적 범위인데, 1회계연도는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 표시하시고, 이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업이 그 회계기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물론, 밑에 잠깐 보시면 그 회계기간은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편의상 이게 제일 편하죠. 해가 바뀌면 좀 불편하니까. 즉 이렇게 해도 돼요.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다음 연도 2월 28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데는 뭐 학교 같은데 이런 거 학사 일정상
얘들이 이제 겨울에 학교 다니기 힘드니까 3월 1일부터 뭐 계약을 해가지고 학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회사들은 학교 입장이 다르죠. 회사들은 직원들이 365일 내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예. 1년 내내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회계기관 공부할 때 이렇게 학습을 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회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의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이해에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회계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거래를 발생시키면 기록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회계 기관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회계 단위가 있으면 그 뒤에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는 계속 거래를 발생시키고, 따라서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기관은 뭐라고 한다? 예, 회계 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를 발생시키는 회사, 즉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 회계 단위,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거래를 계속 발생시킬 때 기록해야 되는 시간적 범위, 기간,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여기에 따라서 다음 말이 나오게 됩니다. 회계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올해를 단기, 작년을 정기,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그래요.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올해 회계 연도의 첫날, 처음 날을 기초, 일반적으로 1월 1일이고요.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 보죠.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작년, 정기, 올해 단기, 내년 차기.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을 하반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작년 거 거래한 것이 올해로 넘어오는 거. 작년 게 넘어오면 작년 게 넘어왔다. 정기율이라고 그럽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산, 예, 미리 좀 말씀드리면 부채, 예, 자본, 거래한 잔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로 넘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작년 거 자산, 부채, 자본, 거래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올해 단기로 넘어오는데 이를 작년 게 넘어왔다. 정기율이라고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단기에 자산, 부채, 자본, 거래의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를 차기 이율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 이런 단어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회계 기관에서 나온 거다. 회계 기간 1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단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계 공부를 위해서 회사가 있어야 된다.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 있어야 됨.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뭐? 회계 단위.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회계 단위. 회계 단위 알아두시고, 쉬운 말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 회계 연도.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식 부기를 하는 거고, 복식 부기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완전하다. 조직적으로 돼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조직적이 돼 있다는 게 일정한 기준이죠. 자, 우리나라 회계 기준 4개입니다. 4개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기준이 나온 근거는 거래가 발생되면 회사 마음대로 막 정다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통된 규칙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회계 기준입니다. 첫 번째, 예, 상장 기업, 예,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그 회사, 또그 다음에 금융 회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100억 이상인 외부 감사 대상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그에 나머지 회사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채택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게 제일 큰 겁니다. 이렇게 돼요, 부등호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밑에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 다루는 범위가 더 넓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회계 기준별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보고서 만드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쓸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쓴 회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당연히 쓸수 있는 거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는 안 됩니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수 없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당연히 쓸수 없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쓰는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쓸수 없습니다. 역순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근데 자격 시험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전산 회계 운용사하고 세무사 회계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시험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응시하고 있는 자격증인 전산회계 시험, 그다음에 기업회계 FAT, TAT 시험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가 해당되는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장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그래서 가장 많이 응시자가 보고 있는 전산회계 시험에서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을 문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거 고르라는 말이죠. 회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회계의 정의에 있는 유용한 회계 정보가 회계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회계의 정의하고 회계의 목적을 하면 됩니다. 보기 1, 2, 3, 4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사실을 기록, 분류, 요약한다. 좀뭐 약하죠? 뭐 빠진 것 같아요. 2번. 기업이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회계 정보가 바로 회계의 목적과 관계되는 거죠. 그 정보에 있는 게뭐 자산 상태, 즉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거 재무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경영 성과, 뭐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런 게 유용한 정보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경영 상황을 보고한다. 목적에는 맞지만 이거보다는 더 작은 개념이잖아요. 예.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를 위해 기업의 경제적 사실을 화폐로 측정하여 보고한다. 이것도 맞긴 하겠지만 더큰 개념을 찾아야 되죠. 문제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회계 기간, 회계 연도, 보고 기간이라고 그러고 1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1번 맞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번 회계 연도라고 그런다. 2번 맞고 3번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적 구분이다. 맞고요. 4번 기업의 각종 재산 및 자본의 증감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장소적 범위다. 정답 4번이네요. 이 장소적 범위,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회계 단위다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회계 단위하고 회계 기간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좋겠고, 이 회계 단위가 빨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거래 기록을 하기 위한 거래 기록을 하기 위한 즉 기록 계산을 하기 위한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 이렇게 하면 좀더 빨리 와요. 그래서 그게 바로 회사다. 기업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 기업이 있어야지 회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를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 넣으시오. 앞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보고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회계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 관계자 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겠죠? 예. 2번.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외부 이해 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재무회계와 내부 이해 관계자, 즉, 내부적으로 보는 경영자에게 관리적 의사결정. 경영하는 데 있어서 관리적 의사결정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뭐 책임 누가 지고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관리회계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재무회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3번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 단식 회계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복식 부기, 복식 회계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구분하며 영리성 유무에 따라서 영리 부기 와 비영리 부기로 구분하죠. 영리 부기를 다른 말로 영리 회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4번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한다고 그랬죠? 회계 단위라고 하고 시간적 범위를 뭐라고 그래요?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부른다. 이두 가지만 알죠, 뭐.
그다음에 1회계 연도는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6번, 거래가 발생된 것을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면 외부의 관계자들이 혼란스러움으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게 만든 공통된 규칙. 거래가 발생된 것을 기록하는 거고, 그 일정을 원리에 따라서 기록해야지 된다고 그랬죠? 이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4자로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이 3개가 있다. 거기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단어를 가로 안에 넣으시오. 현재 회계 연도를 뭐라고 그러냐? 아, 가로 채워보죠. 현재 회계 연도 단기.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날 뭐라고 그래요? 기초. 다음 회계 연도 내년 차기. 회사는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 되니까 차기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어요. 앞 회계 연도에서 현재 회계 연도로 넘어오는 거 정기이율. 자산부채 자본만 넘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기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거, 네, 차기이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회계의 원리는요,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된 것도 이론만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띄워서 입력하고 그런 게 아니라 펜 들고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예전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과정으로 가서 전산회계를 하시게 되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기 때문에 훨씬 공부하는데 수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